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정환부입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잘 재밌게 보내셨죠? 네. 오늘은요, 짜장면. 짜장면. 짜장, 삶은 그릇은 저걸로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오늘은요, 양반이 짜장면 할 거예요. 저는 옆에서 조금 거들었으면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장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한번 만들어 봐봐. 예, 오늘도 제가 요리 한번 해보려고요. 예, 이제는 양반이 요리를 해놓은 거 배워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양반이 이제 요리 하게끔 해야 돼요. 네, 춘장을 먼저 이제 기름에 한번 볶아야 되거든요. 요리 해면 잘 하겠더라고요. 나보다 잘 해요. 춘장 하나면 되겠지. 응? 자기야, 응? 남는 거는 괜찮으니까 약간 넉넉하게 해. 조금 더 넣을까? 응, 조금 더 넣어. 자기 알아서 됐다. 해. 됐다. 응. 됐어. 기름을 한 2컵 정도 넣어줘야 돼. 자기야, 기름을 왜 그냥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요거는 한번 볶는 거야, 기름에다가. 춘장을 볶아가지고 이따가 이제 양배추 넣고 할때요 춘장을 볶은 춘장을 갖다가 아, 근데 기름은 그렇게 많이 넣어? 기름 많이 들어가 한 어머나. 2컵 정도 들어가 어머나. 나이브님이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기가 손안 비게 잘해. 눈이 따갑다. 넌 가는 게 썰었나? 아, 저게 양배추하고 양파하고 많이 넣어야 된다고. 양파하고 양배추하고 많이 넣어야 된다고. 남미에는 오셨어요. 스톤 베이비뇨, 안녕하세요. 근데 감자는 없는데요. 이제 감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아, 아. 여기다 반 컵을 넣고 이제 파기름 내야 되거든. 파기름을 이제 먼저 낼 거예요. 예, 파기름을 좀 고소하게 파기름 좀 내고. 아, 그러세요. 아, 진짜 잘 받고 오셨구나. 이제. 편안하게 붙이세요. 네, 동해바다님. 동해바다님 네, 진짜 이제. 받고 오셨구나. 아무것도 없어님께서 자기 음식하다 잘 빠지겠다고. 아, 잘 빠진다고. 그러면. 설탕을 넣어야 돼. 설탕을 많이 들어간더라고. 아니, 그게 넣고 저런 것도 또 넣어야지. 설탕을 많이 들어간. 설탕이 한 반컵 이상 들어가더라고. 설탕이. 이제 고기를 넣고. 고기부터 넣고. 파가 다 탔잖아, 자기야. 그걸 간간을 줘야 되거든. 파가 안 잘렸어.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간간을 좀 벗어야 하는 건데. 그냥 아, 양파가 좀 지연님, 들어가고. 예, 알았습니다.
예, 각하님. 양파 들어가고, 불 좀 올리고. 이제 양파 넣고 이제 볶는 거거든요. 예, 사랑해요. 침착해요, 성격이. 예. 저는 돈봉대이고요. 굴소스가 조금 들어가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굴소스 조금만 넣어보려고. 예, 각하님. 오, 굴소스. 이쁜 지었는데. 굴소스가 들어가면 괜찮다 그러더라고. 이제 양배추를 좀 넣고. 이제 양배추 넣겠습니다. 자, 춘장을. 잠깐만. 일단, 내동도 넣어보고. 춘장이 많이 들어가네. 이모 말 안 들어 혼난다님이 이거 보고 느낀 거는 짜장면은 사 먹읍시다. 전복가루 넣으려면 전복가루 물에다 풀어야지 자기야. 응.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응. 저어놓고. 응. 이거 끓이면. 응. 응. 맛있겠다. 잘했어 자기야. 괜찮지? 응. 고기도 잘 썰고 잘했어. 응. 약간 나중에 할 때는 양파 조금 더 넣고 양배추 조금 더 넣고 조금 단단하게 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만점이야. 잘했어. 오, 예, 괜찮 좋다. 그리고 짜장 그 기름 있잖아. 그거 하는 거, 그 기름 사고. 전복가루를 다 넣으면 안 되고. 봐가지고. 봐가지고 넣어야 되거든. 금방 굳어. 이제 된 거 같아, 자기야. 아, 됐어, 이제. 불 꺼야 돼. 된 거 같아. 삶아가지고. 물 괜찮아요. 예. 어차피 이제 한번 그 헹구는 거기 때문에, 한번 헹구는 게 아니라 한번 데치는 거기 때문에. 물도 맞고 딱 맞네. 딱 맞지? 잘했네. 이제 끓으면 이제 젖으면 돼. 이렇게 한번 끓어야 돼. 저렇게 자 먹어봐봐. 이렇게 한번 끓어야 돼. 보글보글 올라야 돼. 그지? 이 보글보글 올라야 돼 자기야. 어, 거의 다 익었는데? 응, 거의 다 익었지. 보글보글 한번 올라오면 돼. 이게 두 개야. 이게 두 개. 그래갖고 짜장을 자기가 요즘 한번 먹으면. 됐어. 조금만 더 줄게. 자기 너무 조금 먹는데? 아니야. 나는 밥 좀 먹으면 되지. 조금에는. 짜장 이거 밥 먹으면 맛있겠네. 이거 맛있겠다, 자기야. 국자 저기 있는데, 큰 거? 아니, 됐어. 이거 맛있겠다. 여기 놔둬야 되겠다. 큰 거 갖고 내가 쓸게. 큰 거. 알았어. 자, 요렇게 담아 놓으라고. 그래서 안 돼. 괜찮지? 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보자. 그 젓가락, 난 이거보다도 저 젓가락이 가져올게. 나무 젓가락. 다른 거 써. 이건 잘. 나무 젓가락. 와.
조금만 더 넣어. 응. 양을. 응. 자기는 좀 더 넣을까? 홍합, 오, 야, 홍합. 응. 나는 좀 더 넣어줄까? 응. 응. 나는 먹어보고. 먹어보고? 응. 장을 나는 조금 더 줘, 자기야. 그러니까 장을. 응, 응. 너만 더, 어우, 됐다. 장이 맛있을 것 같아. 응. 자기 완전 성공이야. 응. 내가 했으면 이렇게 못했어.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하지. 나는 덤벙대로 안고 못해. 어우, 잘 됐네, 그래도. 예. 아, 정말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다. 면도 다 잘라지고 아주 성공이야. 아, 홍합도 좋고. 괜찮고. 다 성공이야. 잘했어. 어, 인사하고 먹어야 돼. 인사했나? 어, 인사했어. 다 계속 웃기지 말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자기 좀 웃기지 마. 자기 좀 굿이야, 굿. 먹어봐. 맛있다. 굿이에요, 굿. 진짜 잘했어요. 맛있네요. 맛있다. 솔직하게 평가해서 굿이에요. 간이 딱 맞는데? 면도 딱 맞고. 아주 잘했어. 그 짜장면 볶을 때 기름 있잖아. 그거만 하나 또 사야지. 아, 짜장 맛있는데. 맛있지? 짜장면 세 개를 다 잘랐다. 정확하게. 이거 먹고 못 잘리면 저 짜장 있으니까 밥 비벼 먹어도 맛있거든. 가위로. 자기 뚱무침 잘해야 되겠다. 뚱무침 잘해야 되겠다. 잘했다. 뚱무침은? 호흡이. 어우, 짜장 맛있네요. 예. 근데 평가를 하자면, 솔직하게, 맛이 있어. 근데 약간 짜. 여러분들이 먹기는, 싱겁게 먹는 사람은 약간 짜다 그러겠어. 우리 먹기는 괜찮은데. 짜다고? 약간. 많이 짠 게 아니라 약간. 간이 아주 진짜 맛있게 잘 됐어. 아, 짜 보이구나. 네, 대장군님 반갑습니다. 진짜 자기 잘했다. 면도 잘 삶아지고. 과일 좀 잘라야겠다. 자, 이제 시금치 먹어봐. 연한 게 엄청 맛있다. 자기가 저희가 안 쪄도 되나? 아니, 난 다 먹었어. 안 잘랐을 때. 진짜 잘했다. 예. 자기가 힘, 시금치 먹어봐. 엄청 맛있다. 연한 게. 시금치 맛있네. 연한 게.
순장 볶을 때, 순장 기름으로 하면은, 100점이야. 순장, 순장 기름을 했어야 되는데, 잊어먹고 그거를, 딴 걸로 해버렸어. 당연히 잊어먹고, 나는 몰라서. 이거 짜장면이 맛있다. 밥비벼 먹어야 되겠다. 아, 짜장면 색깔이, 그러니까 춘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좀 짠가 보다. 다들 잘 알잖아. 중국집에서 짜장 이제 가서만 내가 안 먹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짜장이 아니라 맛있어. 맛있어? 고기를 잘 써놨다. 이 영경님 반갑습니다. 홍합 좀 먹어요. 이거 좀 먹어. 저거 좀 먹어. 어떻게 왜 안 버려지는 거야? 이 홍합이 안 뜨거워서 안 버려지나 봐. 자기 이거 꽉 안 삶았어. 너무 삶아서 그래. 홍합은 못 먹어. 국물만 먹어. 왜? 붙어가지고. 아, 콩가루님 한 입만 달라고. 진짜 맛있어요, 콩가루님. 예, 진짜로. 짜장면 잘 됐고. 열규님, 어서오세요. 나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시 막 먹었더니. 난 밥 조금 갖고 와서 말아 먹어야 되겠다. 밥 말아 먹어. 자기는? 난 됐어. 아까 늦게 자기가 짜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국물을 짜장 면을 짜장 면을? 이거 저는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맛있는데? 밥 조금 가져. 아이고 우리 핑크우리님 아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삼촌 다음에 짬뽕도 도전해주세요. 오늘 굿입니다. 아이고, 우리 핑크님 고맙습니다. 예. 아, 그래도 맛있네요. 예, 맛있는데. 예, 아이고, 옆에 한나무님 어서오세요. 밥 먹어. 난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 장이 조금 덜어 이게. 장 덜어. 자.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간이 너무 많아갖고 짜서 아까 자기가 너무 많이 넣어서 이거 없어. 이게 딱 아니네. 자기한테 집에 짜장밥 내 이리 먹는 건 처음 보잖아. 진짜 맛있으니까 괜찮아. 자기 성공했어. 성공했대. 예. 아이고, 예. 성령님, 어서오세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찐빵님 반갑습니다. 단무지 먹어봐. 맛있냐? 아, 예.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 잘 먹었다. 저는 밥을 밥 안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먹어가지고 밥을 좀 밥을 많이 아니 밥 아이고 밥이란다. 그 면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예. 맛있다. 잘했다. 되게 배부르면 남겨도 돼. 억지로 먹지 마. 제한이니까. 나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점심에서 먹을게. 두 끼 먹고 세 끼 먹을 때는 이따 호흡조가 안 먹는데 한 끼밖에 안 먹을 때는 배고파. 배고프지. 응. 그렇지. 예, 우리 예, 왕뚜껑님도 짜장라면 만들어보세요. 집에서. 맛있어요. 이게 배달시켜가지고 먹는 거하고 또 직접 만들어 먹는 거하고 또 이게 느낌이 좀 틀리거든요. 예, 느낌이 틀려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꼭 한번 먹어보세요. 아, 단무지랑 짜장 소스 마무리는 국룰이에요. 그렇죠. 짜장 소스하고 단무지하고 뭐 단무지하고 짜장 소스는 국룰이라고? 자기 배운데 뭐 먹어 언제냐고. 그만 먹어. 단무지 한번 먹어봤어. 단무지 맛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주님 내일 생일이시구나. 자, 이거 주바랑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서 오세요. 김현준이야. 미리 생일 축하한다 그래. 잠깐.
김현준님? 네, 아이고, 김현준님, 미리 또 생일 축하합니다. 네. 몰랐으면 몰랐으니까. 생일, 미리 또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현준님. 예. 축하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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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알았으니까. 아, 오늘은 배달이 아니고, 예, 배달 아니고, 직접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 직접 짜장 소스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춘장해가지고, 춘장 넣어서 다 만들어가지고, 면도 직접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짜장면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예, 괜찮아요. 우리 핑크이는 내일 생일이시구나. 우리 핑크이는 또 내일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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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내일 생일이신 분들이 많으시네, 우리 또. 아이고, 우리 막걸리님 고맙습니다. 삼촌 고생하셨어요. 생일이시구나. 우리시구나. 네,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핑크이님. 오, 저기 다 먹었네. 배가 고팠나 보다. 파김치가 많이 익었어요. 예, 맞아요. 파김치가 많이 익었어요. 파김치를 개봉했는데 폭발해가지고 파김치가 양념에 덮쳤다고요. 파김치가 양념에 덮쳤다고. 아이고, 우리 콩가루님. 파김치 개봉했는데? 마이크가 바뀐 게 아니고 핸드폰을 저번에 바꿨어요. 예.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이제, 저번보다 소리가 좀 더 크긴 하더라고요. 예. 핸드폰은 작으니까. 조금 줄여. 시금치 맛있게 먹었죠? 예. 시금치가 인간적으로 엄청 맛있어. 리콩님, 예. 기억하죠? 예. 리콩님 또 생일, 예. 제가 이제 그 장부에다가 이제 또 그 생일 12월달 생일이신 분들 또 적어놨거든요. 예. 저 배트 퍼놓은 거 있잖아. 저것도 뜯어가지고 있잖아. 뽑아가지고. 속폭이 노란 거 있잖아. 김장처럼 그렇게 안 한다 뿐이지. 저것도 버물러갖고 넣어놓으면 맛있어. 그렇지, 괜찮지. 저번에 겉에 것만 씻어가지고 무쳐 먹었었나? 그때 맛있던데. 아침에 끓여 먹었나? 강원도는 아직 안 왔어요. 눈이 2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쯤에 이제 영동 지방에 눈이 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일 오면 안 돼.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아. 모레 오라 그래야지. 우리 또, BREAD님 또, 생일이신 분들이 오늘 있으시구나. 말일날. 제가 이제 보통. 자기야, 인사해야지. 곧 좀 있다 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제목. 스컹크. 나의 친구 컹크야, 잘 지내고 있니? 요즘 들어 네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컹크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네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잖아. 땅굴이 따뜻하더라. 내가 긴장해서 그런가? 빵구를 꼈었잖아. 너 나보고 빵구 냄새 독하다고 했지. 근데 너에 비하면 난 독한 게 아니더라고. 너가 기시빵을 꼈을 때 그 소리 아직도 기억이 난다. 피식. 나는 들었어. 너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낀 거 알아. 근데 나는 괜찮아. 미리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당동매를 미리 챙겨왔잖아. 근데 컹크야, 네 빵구 냄새 독하긴 독하더라. 그 좁은 땅굴에 네 친구 세 명이 있었거든. 세 명 다 기절했었어. 네가 빵구 꼈을 때 친구 세 명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방 두면 혹시 안 빌려주나 하고. 차마 나는 빌려줄 수가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거든.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아. 컹크야, 다음에 만나면 빵구 대결 한번 하자. 여러분들, 스컹크와 친구가 되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감사합니다.